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은 유동 자산이 아닌 나머지 모든 자산을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 자산은 재무 상태표 배열 순서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배열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유형 자산이므로 유형 자산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유형 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것이고요. 물리적 형체가 있으니까 유형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계정 과목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습니다. 자, 1, 2번에 해당되는 토지하고 건물은요, 주의하실 점이 투자 자산에 있는 투자 부동산과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투자 자산에 보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을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샀다면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온 거라면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가 돼야 되고 각각 토지, 건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은요, 토지 위에 정착한 건물이 아닌 것들, 건물이 아닌 그 형체가 있는 물건들은 구축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요, 제품 등의 제조,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기계라든가 또는 상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계를 사왔을 때 기계장치로 처리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요, 유형자산 건설을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그러고 해당되는 건설 중인 자산은 그 자산이 완료가 됐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고요. 완료가 되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고 완성이 됐다 그러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바꿔야 되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으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았다가요. 완공이 되면 건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에 있는 중요한 자산 두 개는요. 차량 운반구하고 비품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최초 취득시 원가로 하고요. 그 금액은 공정가치로 합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도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래서 당사가 건물을 거래처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무상으로 증여 이렇게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그 증여받은 건물은 그 건물의 공정가치, 시가로 해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현물출자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본금을 마련할 때,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마련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주고 금전을 받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거든요. 즉 자본금을 마련할 때 일반적으로 금전을 받는데 그 금전을 안 받고 유형자산에 있는 토지 건물로 받으면 이를 현물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을 주고 혹시 건물이나 토지를 받았다 그러면 건물하고 그 토지는 공정가치로 해서 시가로 해서 취득원가 처리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시험 볼 때는 무상 증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원가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는요, 구입가 또는 제작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직접에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취득하면서 할인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차감합니다.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예시에 있는 내용을 밑줄 긋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취득세입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세는 지방세인데요. 토지, 건물, 차량 이런 거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해당되는 자산은 등기나 또는 자동차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취득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 맞습니다. 거기까지 내야지만이 드디어 해당되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은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취득세에 대한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영업용 건물을 100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취득시 발생된 취득세 등 만원을 포함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건물을 취득할 때 그 건물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취득과 관련돼 있는 이제 등기를 하다 보면 등기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 등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포함해서 해당되는 유형자산 이름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건물 101만원이 되는 거고요. 당좌수표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증여, 기타 무상취득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대가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공정가치를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계정은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자산수준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 되겠어요. 예, 공정가치 밑줄, 자산수준이익 밑줄 쳐주십시오. 회사 관계자 이주일 씨로부터 토지 100만원 아치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라고 그러면 이 100만원은 공정가치입니다. 혹시 금액이 여러 개 나올 경우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토지 100만원, 자산수준이익 10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예, 공정가치하고 유사한 말이 시가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취득이 됐다면 두 번째는 그걸 계속 사용을 해가면서 이제 지출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걸 취득의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취득을 하면 계속 관리해가면서 쓰는 거고 관리해가면서 쓰다 보면 돈이 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두 개로 구분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취득을 하고 나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용하고 있는 그 비용들이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그 뒤에 발생된 비용들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상당한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거라면, 그 올리는 것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건물 2층짜리를 4층으로 증축한다든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자, 그런 것들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증축비나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건 취득하고 나서 발생되는 지출이죠. 그 지출에 대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그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산, 즉 건물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예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생산능력 증대, 그 지출이 일어나고 나서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가져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그러면 계정 과목을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은요, 비용 처리하라는 말인데 그 자산에 들어가는 그 지출이 단순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그러면 비용 처리합니다. 이러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에 유리가 깨져서 유리를 갈거나 건물을 도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은 전부 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걸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 이럴 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하면 비용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하면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예제 보겠습니다. 당사의 건물에 유리창을 교체하고 수리비 10만 원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나왔죠? 자,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므로 수리비의 계정 과목 이름이 수선비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유리를 교체한 수리이므로 그 다음 달에 주기한 거는 미지급금이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은 상품 사오고 외상했을 때죠. 예.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고 증축비 100만 원은 당좌 수표로 발행해 지급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예, 지문에 이런 가로 있는 문구가 없어도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고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다.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산 처리하는 것이므로 건물이니까 건물 100만 원, 당좌 수표 발행한 건 당좌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감가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첫 번째 취득을 해서 쓰시다가 지출이 발생되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요. 결산일이 되거나 처분일이 되면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노후화 또는 진부화, 구식이 돼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갖다가 감가상각이라는 계산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걸 만약에 10년간 쓰겠다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해감으로 감가상각의 목적이 취득한 원가의 배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인데요. 단, 오랫동안 사용해도 노후화가 되거나 진부화가 안 되는 것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속하는 게 바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이 두 개에다 밑줄 긋고 중력 표시합니다. 예, 감가상각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만 합니다. 좀 써놓으시면 더 좋겠죠? 감가상각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만 하는데 유형 자산은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단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주 목적은 취득원가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해서 배분하는 것이다. 그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요. 감가상각비 3요소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이렇게 돼요. 취득을 하고 나서 발생되는 재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분이 있으면 이걸 더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취득원가는 원가가 더 적절합니다. 예, 지문에서는 주로 취득원가로 많이 나옵니다. 시험 보실 때. 내용연수, 몇 년 정도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쓰고 남으면 가치가 얼마 남느냐, 이걸 잔존가치. 이 세 개를 감가상각비 계산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차량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랬을 때 감가상각을 얼마 해야 되는지는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얼마씩 노후화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 효익의 소멸분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회계 기준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주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다섯 가지인데 회사하고 맞거나 관리하기 편한 것을 택해서 회계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는요,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네 번째 연수학계법, 다섯 번째 이중체감법이 있습니다. 자,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죠? 그래서 두 개만 일단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정액법하고 정률법입니다. 정액법의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먼저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고요.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이름이 정액법이 된 것은 이 계산을 통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매년 똑같이 감가상각합니다. 계산은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원가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계산은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해서 정액법이라고 그러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건물, 건축물 이런 것들, 구축물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정액법으로 많이 삼각해요. 정률법은요, 미삼각자산액 곱하기 정률인데, 정률을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 돼요. 이렇게 상각률 한번더 써놓으시면 돼요. 세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상각률입니다. 미삼각잔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구합니다. 상각이 안된 금액이란 뜻이죠. 이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최초 취득하고 나서 감가상각을 하면 정말로 많은 금액이 감가상각됩니다. 미삼각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정률은 정률이 된 거는 일정한 퍼센트거든요. 여기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정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5년이냐 10년이냐 이렇게 돼 있어. 뭐 3년이냐 4년이냐 5년 이렇게 그 연수에 따라서 정률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퍼센트는 정해져 있는 거고 단지 이 금액만 바뀌는 겁니다. 미삼각잔액이 최초 감가상각했을 때가 가장 크겠죠. 상각이 한 번도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연도부터는 감가상각된 걸 빼버려야 되니까 계속 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최초로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감가상각을 제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정률법을 쓰는 겁니다. 유형자산 사느라고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올해 그돈 많이 들어간 거 비용 처리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정률법 쓰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 취득 이후 최초 취득하고 나서 감가상각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정률법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하니까 매년 금액이 똑같습니다. 정률법은 최초에 제일 많이 비용 처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든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체감 잔액법 이렇게도 말합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작업시간 비례법이라고도 하는 건데 세 번째 거그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단기 실제 생산량 나누기 총 추정 생산량입니다. 공식이 이렇다 보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감가상각이 되고요. 이게 분자이므로 생산을 적게 하면 감가상각을 적게 하게 됩니다. 생산을 많이 했다는 거는 잘 팔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매출이 크게 되면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해주는 거고, 매출이 작게 되면 비용 처리 적게 해주는 것이므로 여기 있는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죠.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 즉 수익 비용 따져봤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건 뭐냐라고 그런다면 생산량 비례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게 총추정 생산량 계산이라든가 단기 실제 생산량 계산을 해야 되므로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연수합계법은요, 왜 이름이 연수합계법이 됐냐면 공식 보면 압니다.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합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분모에 해당되는 건데 만약에 5년 쓰겠다라고 그런다면 5년 쓰겠다 그런다면 건물을 사고 그 분모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해요. 정액법에서는 5년 쓰겠다 그럼 내용연수 5 이렇게 하는 건데 연수합계법은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3년 더하기 4년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1부터 5까지 다 더합니다. 이게 분모가 크게 나오죠. 따라서 분자 부분은 연수의 역순으로 씁니다. 연수의 역순이라는 말은 5년 쓰겠다 그러면 최초 1년에서 감가상각할 때 5, 두 번째 연도는 4, 그 다음 연도는 3, 그 다음 연도는 2, 그 다음 연도는 1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중체감법은 미삼각잔액 곱하기 삼각률로 하는 건데요. 삼각률은 2 나누기 내용연수로 계산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두 개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최초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이 많이 된다. 비싸게 유형자산을 사게 되면 그 유형자산을 다 비용 처리 못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비용 처리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정률법이라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절세의 수단이나 이런 거 파악해 갈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공식을 두개 외우시면 돼요. 예.
자, 감가상각은 단가가치 회계 처리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통해서 1년치 감가상각비가 구해지면 여기 있는 공식은 1년치입니다. 연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계산해서 해당되는 수치가 나오면 그 1년간 사용하고 나서 결산 시에 단가가치 회계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거 취득을 7월 1일 날 했다. 즉 1월 1일 날 취득을 못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올할 계산해야 되죠. 만약에 7월에 취득했으면 6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했 안 했기 때문에 이 1년치 감가상각비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 자,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합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손충당금 계정처럼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는데요. 감가상각을 할 때 직접 해당되는 유형자산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요. 그게 만약에 10만원이다.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원, 대변의 10만원 이렇게 쓰고 보고서에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거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고 이거는 해당되는 자산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재무상태표로 가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단가가치 표시해요. 해당되는 차량의 취득가액이 10만원인데 감가상각을 만원 하겠다 그러면 10만원 취득공가를 쓰고 감가상각누계액 만원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10만원에서 만원을 뺀 9만원을 이 자리에다 써요.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금액이 장부금액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면 그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되고 그 감가상각비 누적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고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계정의 바로 밑에다 표시해서 장부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그래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되는 금액 옆에 써져 있는 게 기구요. 유형자산. 그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까지 빼면 이게 장부금액이니까 다음 주 유형자산 제시가 되면서 장부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통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요. 직접 빼버리시면 감가상각할 때마다 직접 빼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 유형자산 얼마에 취득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속 써가면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런 정보를 주게 되는데 직접 해버리면 그 정보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가가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통해서 회계처리하는 이 회계처리 기법을 유형자산 감가상각에서 간접법이라고 그래요. 옆에다 가로 열고 간접법 쓰십시오. 여기다 쓰시는 게 좋겠네요. 가로 열고 간접법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회계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예. 자, 유형자산은 이제 쓰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이제 처분이나 폐기를 하게 되는데요. 처분이나 폐기를 하게 될 때 장부금액과 처분금액,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그 차액이 발생될 것이고 만약에 발생이 안 된다면 상관없지만 발생이 된다면 그게 비싸게 팔아서 발생된 거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싸게 팔아서 발생된 거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으로 각각 비용 처리, 수익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회계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시험에 나올 때마다 많이 틀리는데 매우 중요 표시를 하십시오. 별표로 합니다. 1, 2번에. 첫 번째, 이익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를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통해서 계속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이월되죠. 이월돼서 넘어와요. 그리고 취득했을 때 그 자산도 이월돼서 넘어오니까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장부에 뭐가 있냐면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게 됩니다.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기 위해서 차변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는 그 유형자산 쓰시고 취득원가를 쓰게 됩니다. 유형자산 샀을 때 차변에다 써놨으니까 이제 처분하니까 대변에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매년 감가상각할 때마다 직접 빼지 않았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있는 것이고 그걸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쓰는 거죠. 그리고 받은 돈을 쓰고요. 비싸게 만약에 받았다. 비싸게 받았다는 말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았을 때이 받은 돈이 처분 금액인데 처분 금액이 클 경우 받은 장부 금액보다 그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적을 경우에는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감가상각하는 자산들은 항상 지문에 가로에 이게 붙어 있어요.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이월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최초 취득을 하고 나서 그 해당되는 유형자산은 계속 이월 돼서 넘어오고요. 그 취득한 금액대로 그 다음에 매년 결산시마다 감가상각하게 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므로 자산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이거 대변에다 쓰는 거잖아요. 계속 이월돼서 넘어옵니다. 즉 자산부채 자본은 이월돼서 넘어오는 거니까 계속 넘어와요. 하지만 뭐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비는 1년만 쓰고 이제 소멸됐으니까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월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장부에는 이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되는 사람이 있겠네요. 취득원가 100만 원에 감가상각 50만 원 된 건물을 6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봐요. 그럼 이게 장부 금액이거든요. 장부 금액 50만 원짜리죠. 50만 원짜리 60만 원에 판 겁니다. 10만 원 더 받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돼요. 그리고 한달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나오면 이게 판 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건물이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회계 처리는 이에 1번에 해당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대변의 건물, 취득원가 쓰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 남으면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처럼 만약에 싸게 팔았다 장부 금액보다 50만 원짜리를 만약에 4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10만 원 손해 본 거는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을 빼고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을 빼고 시험 문제가 나올 때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감가상각 이 회계 처리 부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분괴 연습할 때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까지 항상 고려를 해서 분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 표시합니다.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린 거는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많이 틀리니까 중요 표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틀을 외우시면 감가상각 자산 처분하라고 나오면 이 틀만 외우시면 빨리 분괴할 수 있어요.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그 다음에 받은 돈, 많이 받았으면 처분이익, 적게 받았으면 처분 손실. 그리고 금액을 따질 때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따지는 건데,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따질 때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므로 대변에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단과 같이 표시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여주고,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이상 유형자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